단순히 배터리나 레귤레이터 교체지만 시동 걸어놨을 때 전압이 정상적으로 올라온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통 레귤레이터를 바꿔서 안 되면은 발전기예요. 발전기. 발전기 아니면은 발전기하고 레귤레이터하고 연결해주는 그 커넥터 부분에 열화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든지 단선이 생겼든지 아니면 발전기 코일에 그 에나멜선이 탔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데 레귤레이터는 싸지만 발전기 비싸거든요. 근데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면은 호환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소 순정 대비 저렴한 발전기가 있어요. 일단은 충전 전압을 시동 걸어놨을 때 아이들링 때 충전 전압을 확인해 보시는데 연식을 감안하더라도 13V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. 13V가 안 나오고 12.9V, 8V 이래 나오면은 뭐 레귤레이터를 신품으로 바꾸신 거 아니라면은 일단은 레귤레이터도 신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일단은 발전기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볼트 시동 걸었을 때 그 볼트를 체크를 안 하시고 나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. 예. 그리고 만약에 시동 걸었을 때 전압이 13V 중후반 또는 14V까지 빵빵하게 전기가 올라온다면은 이거는 오토바이 발전기나 전기 쪽의 문제, 발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암전류 문제예요. 뭐 이제 배터리 쪽이나 뭔가를 전기를 따가지고 이제 방전 충전보다 방전되는 게 더 뭔가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결국은 시동 걸었을 때 이제 아이들링 당시에 기본 충전 전압을 체크를 해야 돼요.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네, 일단은 볼트 게이지 뿐만 아니라 멀티미터가 있습니다. 그 소형 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하고 전기가 DC가 있고 AC가 있어요. 직류 교류가 있는데 직류 교류 그리고 속에 단선까지 확인 가능한 멀티미터를 제가 국산인데 18,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거 하나 사놓으시면 든든한 게 레귤레이터 내부의 임피던스라고 합니다. 내부 저항. 레귤레이터의 내부 저항 매뉴얼 보시면은 이게 내부 저항값이 요 정도를 못 미치거나 초과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 제품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니까 폐기를 하고 새로 사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매뉴얼 상의 지표가 있어요. 발전기 코일도 마찬가지고 발전기 코일에서 올라오는 다이렉트 전압을 그 교류 전압을 체크를 하는 것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멀티미터가 비싸지 않아요. 2만원 미만이니까 하나 사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은 진단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빨리 돼요. 멀티미터 꼭 사십시오.